안녕하세요. 제55회 트레킹 모임은 가평 자라섬에서 실시합니다.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화원. 한국강과 열대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긴 겨울 동안 온실에서 지내온 다양한 낯선 열대 식물들이 여러분을 반가이 맞이할 것입니다. 이화원을 나서 북한강 경춘 철도를 힘차게 내닫는 철마를 보며 드넓은 캠핑장을 가로지릅니다. 가평 아가씨 노래비 앞에 발길을 잠시 멈추고 온정 가수의 노래에 젊은 시절 옛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북한강 수변을 따라 자라섬 남도로 들어섭니다. 야트막한 동산에 조성된 소나무 숲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며 솔향을 만끽해 볼까요? 5월 중순 자라섬 꽃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따뜻한 햇볕에 옹기종기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머니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네요. 어느덧 남도 끝자락 선착장에 다다르고 남이섬이 저 멀리 보이네요. 제55회 트레킹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55회 트레킹 모임은 가평 자라섬에서 실시합니다.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화원. 한국강과 열대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긴 겨울 동안 온실에서 지내온 다양한 낯선 열대 식물들이 여러분을 반가이 맞이할 것입니다. 이화원을 나서 북한강 경춘 철도를 힘차게 내닫는 철마를 보며 드넓은 캠핑장을 가로지릅니다. 가평 아가씨 노래비 앞에 발길을 잠시 멈추고 온정 가수의 노래에 젊은 시절 옛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북한강 수변을 따라 자라섬 남도로 들어섭니다. 야트막한 동산에 조성된 소나무 숲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며 솔향을 만끽해 볼까요? 5월 중순 자라섬 꽃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따뜻한 햇볕에 옹기종기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머니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네요. 어느덧 남도 끝자락 선착장에 다다르고 남이섬이 저 멀리 보이네요. 제55회 트레킹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